요!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타임리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금의 지식을 갖고 과거로 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좀 꼬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지식을 갖고 5년 전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2018년 7월 12일로 모든 사람이 갑자기 이동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장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크게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난리 났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분명 미래를 알고 있으니 똑같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전에 각종 비리를 저질렀던 회사들이 5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식과 코인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 같아요. 또한 2018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수능 응시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은데요, 당장 2023년에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5년이라는 시간을 벌고 지식은 그대로 5년 전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을 노려볼 수 있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시간을 더 벌 수 있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수능을 응시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애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5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안 좋게 헤어지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커플 상태란 말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국제연애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하고 연락할 방도가 없어집니다. 분명 생이별하는 커플들도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5년 전이면 제가 17살이니까 돈도 없는 상황인지 일본 가기도 힘들고요. 어찌어찌 다시 만나기는 하겠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사후세계 유물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설정이니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라고 댓글을 적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설정을 넣은 거긴 합니다만, 이 설정을 넣지 않으면 2018년에 아베가 일본 총리였던 시절인데 2022년에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설정을 넣었습니다. 아무튼 사후세계 유물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로 세계가 더 큰 혼란에 휩싸일 것 같아요.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과학계가 미친 듯이 난리가 날 것 같고요, 또 사후세계가 종교에서 규정한 내용과 비슷하다면 지옥도 있을 테니까 많은 범죄가 줄어들 것 같고요, 종교의 영향력은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후세계가 없다면 반대로 종교의 세가 확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쪽이 종교 쪽이다 보니까 이 종교세가 확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쩌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의 사고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는 그 지역으로 가지 않을 테니까요. 또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빨리 받아 살 수도 있고요. 5년 사이에 신약이 개발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감동의 재회를 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했던 말들을 다시 해주거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같이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은 이른 후에 무언가를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지진이나 화산의 경우에는 사실상 예견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난을 미리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한동안은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확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절 문제도 있습니다. 5년 뒤로 간다면 무언가 만들었던 창작물이나 논문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작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그대로 베껴서 올린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 당장 5년 뒤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기생충 시나리오를 그대로 베껴서 영화까지 개봉해버리면 이런 상황일 때 누가 원작자가 되는 걸까요? 이런 묘한 문제가 많은 곳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이 분명한데요. 만약에 삼성이 아이폰 11을 그대로 베껴서 출시를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세계 곳곳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추후 법이 만들어져서 해결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치적으로 보면요, 2018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좀 많이 묘한 문제가 생겨요.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뒤 미래를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쳐내려고 할 것 같아요. 보수 정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5년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놓고 와서 꽤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연출될 것 같고요. 또한 2018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도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암살을 안 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암살을 안 당하려고 피하고 다닐 테니까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러시아군이 이렇게 삽질하지 않겠지라고 해서 보낸 건데 삽질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재정비를 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우크라이나도 어떻게든 나토 가입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도 러시아는 어떻게든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갑자기 펑하고 터진 게 아니라 2014년 크리미기 때부터 계속 교전이 있다가 펑하고 터진 거라
나라라서 언젠가는 다시 전쟁이 날 것 같은데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다시 노려서 전쟁을 할 것 같은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전쟁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협적이겠죠. 다만 우크라이나도 바보가 아닌지라 방어 준비를 더 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이나 분쟁들도 달라지게 될 텐데요. 더 준비하여 큰 전쟁이나 분쟁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단념하는 식으로 국제사회도 사뭇 달라지는 모습일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도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질 겁니다. 코로나19는 2019년에 처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다 보니까 이것을 조기에 없애기 위해서 중국에 어마어마한 압력을 넣을 거예요. 코로나19 조기 종식시키라고 말이죠. 코로나19가 빨리 퍼진 이유가 중국이 전부 다 입막음시켜서 생긴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압박을 가할 것이고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빨리 조기 종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백신도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구를 하여 빠르게 백신 보급을 하고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5년 사이에 사라진 실종 아동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년 뒤로 간다면 다시 상봉을 하니까 실종된 장소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실종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겠죠. 최근 5년 동안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실종 접수는 26,416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6,346건은 아동을 찾는데 성공했지만 70건 정도는 아직 아동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죄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5년 사이에 체포된 범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를 안 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좀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범죄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정신적 충격은 그대로 이어졌는데 범죄가 안 일어났으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범죄를 설령 안 저질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사람을 미리 구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민주국가에서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범죄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